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신 고객님이십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기시냐고요? 정말 아름답게도 기부를 하신답니다. 기부는 외국에다 하시는 건가요? 예, 미국에. 아, 좋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한국과는 다르게 기준이 있을 텐데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길이는 7인치 이상이면 되고요. 네. 곱슬기는 상관없이 다 기부가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 원하시는 기부 길이만큼 묶어주시고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기부 전 머리 길이. 이 머리를 묶을 때 4등분으로 해서 묶으면 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c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15cm거든요. 그럼 요 정도 잘라드릴까요? 예, 예. 자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제 주변에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그냥 기르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길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제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어요? 예, 보여주죠. 외국인 친구들한테요? 예. 뭐래요? 너무 신기하고 멋지다고 다들 그래요. 요즘에 많이 K-POP 때문에 많이 알려졌어요. 오, 그래요? 예, 예. 박수. 대한민국 만세. 자르셨는데. 예. 와, 너무 신기하네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입니다. 네. 자를게요. 처음에 아닌 소리. 진짜 건강한 모발이 느껴진다. 진짜로요. 숱도 엄청 많으시고 이 머리 받는 사람 진짜 행복하다. 혹시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알 수도 있나요? 아, 그러니까 돈을 다 따로 기부를 하면 그러면 그것도 알 수 있는 그 서비스도 있는 거로. 아, 돈까지 같이 하면은. 예, 예. 정말 뒤에서 보면 정말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제가 한국 가서 오해를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아, 최근에 그 운동하러 등산을 했는데요. 네. 제가 내려오면서 그 어떤 아저씨들이 많이 그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저한테 너무 징그럽다고, 남자가 왜 그렇게 머리를 하냐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내직이랑 이거 기부하려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확 변했더라고요. 아, 말씀하시는 게? 예. 네.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그런 착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아이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할게요, 정말. 와, 잘랐습니다. 여기도 잘라볼게요. 아, 끝나왔어요. 와, 느낌 어떠세요? 일단은 너무 가벼워서 좋고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또 잘랐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두 덩어리, 이게 세 덩어리, 이게 네 덩어리입니다. 내 머리보다 더 기네. 와, 이거 너무 기념이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와, 네 덩어리를 예쁘게 넣었습니다. 이거 일단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머리를 예쁘게 자를 건데 자르는 거는 생략하고 애프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망가진 머리죠. 고객님께서 안경을 안 쓰시면 아예 안 보이시거든요. 안경을 써주세요. 와우. 완전히 달라졌네요.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Holy 아, 감사합니다. 머리 진짜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